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6번이죠. 66번. 14는 장, 노랑이네. 14는 장. 원래 그 토의 의미가 뭐예요? 옛것, 늙은 것, 오래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천간의 합중에서도 보면은 무기합을 무정지합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지 자체가 진술충리를 갈고 있는 사람은 보통 보면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네? 부처님하고 결혼을 팔자네? 꽃방석에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항상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 옛것을 먹고 사는 사람.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에요. 네, 위험하고 또 예전에 그 저 만났던 그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을 잊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실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옛것은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그건 아닌데 일지가 그런 건 아닌데 토가 많다 그죠? 보겠습니다. 자, 갑인 고란이네. 갑인 고란. 외로운 귀신이 있었네. 연주에 있으니까 외할머니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무진 백호네. 무진 백호. 인묘진이 되어있네. 무진. 그 다음에 무자죠. 무자. 자진함이네. 그 다음에 또 병진. 우리가 보니까 인묘진, 자진합, 자진합 돼 있고 그죠? 인묘진 돼 있는데 이건 보니까 언뜻 보기는 수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왜냐? 이게 을개무죠. 그죠? 격국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오행도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비가 이건 뭐 제일 뭐 기초 아닙니까? 인비가 나면 신강이고 식재관이가 하면 신약이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 토가 된 글자가 목도 있고 토도 있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죠? 목도 있고 토도 있네.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봉기를 봐야 돼. 봉기. 봉기가 뭐야? 봉기가 토거든. 그러니까 월지 자체는 아무리 합이 되더라도 다른 오행으로 변질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원래 목화와 금수를 갖다가 용신으로 보잖아요. 그죠? 토는 가용신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는 목화 금수로 거기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재관을 용신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지금 목이 굉장히 센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네요. 바로 지금 토가 됐다는 말이죠. 토가 그죠? 여기도. 그래서 격국으로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이 토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일간 같으면 다르겠지 상황이.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수목으로 잡는 게 맞겠느냐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적은 팔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친구가 돈 벌어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죠? 친구가 돈 벌어준다는 말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잔데 남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든 남자든 친구가 돈 벌어준다 그 통로 똑같고 남자 같으면 이 사람 처 하나에 그죠? 이 뭐 몇 명이나 합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몇 명이나 그죠? 이 처 하나에 합이 전부 무기합입니다. 무기합 그죠? 예를 들면 자기 본인이 의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자기 처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자기 주위가 빼뚫어 그죠? 완전히 자기 처를 갖다 노리고 있네. 처가 아니면 뭡니까? 돈을 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가까운 잘 아는 사이에서 자기 처를 빼앗기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무자일주들이면 무자식 팔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자가 그 다음에 좀 낭만파적인 사람이 많아요. 무자일주들이 좀 뭐랄까 낭만파적인 게 뭡니까? 뭐 좀 감성적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좀 많습니다. 이 자체가요. 아, 그 다음에 무자일주들이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무자일주 자체도 굉장히 센티멘탈하고 낭만파적이고 또 노랑 신랑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토가 사실은 이거 아무리 물토고 뭐 수토고 뭐 간에 토가 많은 거 맞잖아요 실제로. 그죠? 토가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토가 같은 무가 있는데 또 무무가 있네. 요거는 뭐 그만큼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는데 그래도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가 많으면은 첩첩산중이 돼가지고 그죠? 첩첩산중이 돼가지고 단명사주 있죠. 단명사주 오래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산이 너무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첩첩산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오래 살 수 있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죠?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무병갑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거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 안 됩니다. 이게 멀리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이나 그랬죠. 너무 멀리 이런 경우는 이 병화에 이게 거리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가 떠 있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얘가. 그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토일간에서 병화가 살아있는 사람들, 병화가 떠있는 사람, 부동산 하면 유리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햇살을 쫙 비춰가지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병화를 지금 활용하기가 좀 곤란하네 보니까 그죠? 떠있기는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이렇게 원래 병연급제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를 끊는 팔자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한 곳이 맞잖아요, 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토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집이 셉니다. 비행급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부 비행급제 많은 사람 다 고집적인데 그 중에서도 토가 많아가지고 비행급제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제일 1등입니다. 고집 중에서, 상고집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큰 산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냥 딱 갈아서가지고. 그리고 토를 갖다가 무토를 갖다가 우리 벽으로 보거든, 벽.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편가르기 있잖아, 편가르기. 그래서 무토 일간이라든지 무토로 시작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자기가 봤을 때. 안 싸워. 어떻게 합니까? 잘라봅니다, 그 사람이. 너, 나 니하고 말 안 해. 이런 식입니다. 끝났어, 니하고. 절대, 다음부터 나하고 얘기하는. 이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토가 편가르기를 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벽.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총무가로서, 그, 모든 잡다한 모든 걸 다 수용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또, 편가르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잘라뽑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그 무토가 원래는 표범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표범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쟁이라든지 싸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무토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건드렸다. 예를 들면 몇 배로 그냥 그 복수를 해버린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 건드립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무토에서 또 무토가 갖고 있으면 이게 완전 첩첩산중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고집 중에 상고집이겠죠. 이런 사람들이요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융통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자기가 한번 중간 좋게 얘기하면 중간이 뚜렷하죠. 그죠? 근데 그 중간을 그렇게 봐서 중간이란 말이지 실제 단체 생활하고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조직 사회 생활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요. 좋아. 또 다른 것도 뭐,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꾸 그건 다 묻는 분이지. 그건 남들한테 별로 안 좋아하죠. 틀렸다는 말일지라도,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외롭지 뭐라면, 한마디로, 높은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상주의자들이 많아요. 산 꼭대기, 이마만 산 꼭대기에서 보면 사람 밑에 요만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요만한데 밑에 내려오면 또 닭장처럼 사람들이 또 생활해야 되잖아. 막 집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꾸 생각이 뭡니까? 우리 나자연? 나자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거 좀 늦춰진다. 하여튼 그거는 실제 이제 우리 TBS의 우스갯소리고 실제로 이제 생각이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안 맞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체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제 또 아까 척추천종은 단명이 많다라는 거 고성을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 여자인데 양팔동에 보니까 그죠? 팔뚝 사람들이 또 더 외롭잖아. 이 경쟁자가 너무 많다. 경쟁은 너무 많아. 그죠? 경쟁자 굉장히 많네요. 가빈으로 내가 걸록이 돼가지고, 관승에 걸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남편하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능력이 있으면 얼굴값 하죠. 남자도 그죠?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한 명 더 있으면 우리 여러 명이 출발하잖아요. 얘가 나야. 요 식당인 거야 전부 다. 내가 1등이야. 내가 잡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보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비행 겁지 많은 여자들이. 근데 만나고 나면 이 남자가 내만 보고 사나? 아니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죠? 뭐합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빙빙 돌아다니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높죠. 끌까 한다니까. 인물이 잘 안 나도 하여튼 비견이제가 많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끼가 많아요. 남자들도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생인자하고 결혼 저 밥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저 이쁘서 그렇게 저 비견급제 많은 분하고 결혼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특히 인물 같은 걸 너무 많이 본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주에서도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목국토 먼저 하고 오니까 그죠? 그렇지. 다른 여자를 거쳐서 오니까. 그렇지. 네. 처음 만나는 남자를 못 만날 가능성이 높죠. 왜 임묘진대 있고 그죠? 이 넘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사람은 처음에 만났던 사람, 오는 사람 만나 헤어진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연주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말이겠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비견급제 안에 있는 관승이야. 예. 그죠? 그러면 지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후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 마누라 나하고 나를 만난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얘는 어차피 처음에는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겠지. 왜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요랑 이렇게 오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굴값 하는 남자잖아. 이게 보니까. 네? 항상 다른 여자를 우선시하지. 나는 두 번째야. 항상 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죠? 그 연지했기 때문에 인연이 제일 약한 육친이 연지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한번 나갔을 수도 있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만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좀 못한 남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노랑신랑이니까 예. 한번 저 뭐고 예. 요랬던 남자 이런 사람도 그래가지고 제철로 자기가 갔다든지 그죠? 제철로 갔다든지 제치는 뭐야? 그러니까 후처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결혼을 해가 내 마누라가 있는데 다
다시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로 돌아온 여자야, 내가. 그럼 이거는 후처잖아. 그거는 소실이라고. 그건 소실이고. 예, 후처는 이게 본만이라고. 아니, 본만이라고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여자를. 예, 그러면 집 또 아내가 되잖아, 그죠? 정신적인. 그 사람, 이 사람 그렇게도 되고, 그것도 예. 중요 하나야. 예, 그게 재치죠. 그 재치도 되고, 이거는 소실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도 항상 경쟁자가 많아. 예. 이게 만약에 이 사람 남자라 하더라도 그래요. 예. 이 사람 남자라 하더라도 이 여자는 전부 무기야. 그죠? 여자는 안 나왔고. 바람을 안 피우는데, 여러분, 자기 형제 중에 바람 피우는 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간론을 보니까, 무토에서 병화를 만나면 뭐 일축동상격이래.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대성하는 길조가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동상. 이거는 우리 이제 용신이었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병화가 들어도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축축하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병화가 있는데 가불목이 없다 이러면 더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불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예.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무토에서 병화를 만나면 편인이 떠 있기 때문에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인기응변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 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상은 아니라도 식상과 뭐 마음 먹을 수 있죠. 편인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에서 무토는 무무는 비겁다고 이거는 우리 첩첩산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겁의 어떤 겁재 기신은 건강이 우려되고 형제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상이 높아가지고 현실과 타협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은 인기가 없다. 근데 그러면 나쁜 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 그 토가 이렇게 말이 떠 있으면 첩첩산중은 뭐냐면 귀신의 흉의가 없답니다. 귀신. 귀신병이 없답니다. 이런 사람 귀신의 흉의가 없다. 또 귀신병 걸린 사람 잘 있나?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 또 우리가 좀 보면은 그 큰 소리를 좀 잘 치는 사람도 있다면 이상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실속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무토에서 간목은 주대가 이게 만약에 그 거스 간목은 그 간목이 귀신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다 토축이 돼 붙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줏대가 없고 자신의 주장이라고 없으니 출시하기 어렵다. 우유부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용신이면은 다르죠. 용신이면은 또 복종심도 있고 그죠? 조직 생활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나쁜 뜻은? 나쁜 역할을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악점 고투 속에 끝내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귀신일 때 이제 중안이 약하고, 그죠? 좀 뭐랍니까? 맵고 끊는 맛이 없다.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년 갖고 뭐, 그거 뭐 별 차이 없네. 이분 더 차이 난 사람은 맞던데.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서른 살 가까이 차는 사람도 있던데. 젊은 애들이 좀 어리석은 게 남자 30대, 40 되기 전에 좀 젊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차이 아니면 45세까지 이제 젊어 보이는데 결혼하는데. 잘 모르고 그죠? 예, 45세 넘어가면 남자들 팍팍 늙는데. 그건 아직 뭐 나이가 많은데 가면은 안정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많이 끌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경제적으로 딱 안정빵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는 경우도 있지. 그걸 많이 노리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뭐 순수하게 사랑해서 순수하게 사랑해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 뭐 뭐 다 되지만 할 수 없으니까. 나이가 차이 나면 아무래도 사랑받잖아요 좀.
그렇죠. 거기 기대고 싶고, 그죠? 의지하고 싶고, 네, 기대고 싶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 그럴까 싶어요. 네. 그 자기를 기호해주고, 예뻐해주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좀 안식처로 생각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인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좀 많아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 월지라든지 일지 이런 데 같이 있으면 뭐,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를 아내가 엄마 대우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까지 다 엄마 일로 바치고 이거 어째야 되겠어 계속 뭐 그냥 이거 이거 뭐 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라니 씨가 그래.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그런 기질이 다 있는가 보더라고. 애기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다. 저는 안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없잖아. 누구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정인이나 뭐 일제 그 효신살이 있는 데다가 월제 네. 또 인생이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월지 효신이 일지. 예.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 아내를 엄마 대우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라드 씨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꼭 올지가 아니라도 오래간 뭐 그래 안 해도 인생이 많으니까 그죠? 일지 인생에다가 그죠? 아 그 좀 저 그런 그게 있더라고. 혹시 조금만 있으면 벼락과 지낸데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두남군이니까 흰머리다 그죠?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결혼하면 무자일생 그 탓이리라. 무자일생들이 무자일주들이 그래도 또 뭐 인물도 뭐 그대로 준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여자가 인물이 예. 괜찮던데요 제가 봐도. 나도 좀 게, 어, 예. 내가 아는 무자일주도 있는데 예 제법 괜찮았어요. 그냥 준수하더라고. 예 저도. 대부분 보니까 우리 제자 중에서도 여기 예. 그 사람 참 모르겠네요. 인물이 좀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